네,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과 함께 어쩌란 말이냐 이 슬픈 계좌를 예전에 그런 노래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란 말이냐 슬픈 계좌를 네, 그거죠.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누가 불렀죠 이거? 그거요. 정수라 씨는 아닙니다. 이은하 씨도 아니고요. 네. 약간 좀 조금 슬픈 얼굴에 누가 있으셨는데 그건 한번 저희가 뭐 채팅창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라쿤의 홍진채 대표님 네? 이 처음 3% 나오셨을 때 네. 제가 두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아, 네. 우리 전무님도 두 번이나 들으셨어요. 네. 자. 제가 굉장히 배울 만한 네? 그런 아주 중요하고 만나고 뵙고 싶었던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홍진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가수는 참 지영선인 모양입니다. 네, 지영선 씨 기억나시죠? 자, 우리 홍진채 대표님과 함께 지금 요즘 사실 저희가 이른바 그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약간 좀 자주 못 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이제 다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네. 워낙 장이 이제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치 투자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우리 홍진채 대표님은 그냥 가치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분이세요. 아. 네. 뭔가 좀 네, 달라요. 다릅니까? 네. 네. 그럼 일단 우리 홍진채 대표님은 요즘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안 보고 있긴 한데 안 보고 있어. 네. 네. 본다고 뭐 될 게 아니라서 일단은 네 전무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네, 영광이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가치 투자 관련해서 사실 제가 좀 사실 가치 투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네네, 제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건 제가 전혀 아닌데 아무튼 제가 그런 단어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많다라는 걸 또 잘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냥 가치 투자라는 말은 그냥 빼고 네. 나눠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투자. 예, 돈 버는 투자. 네. 돈 버는 투자. 그게 중요하죠. 네, 네. 그렇죠.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처음에 나와 달라고 그 연락을 제가 받았을 때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그때였는데 그때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요즘에 코스피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좀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처음 제 반응이 변동성이 높은가요? 거든요. 지금 시장이 네. 근데 사실 뭐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사실 뭐 언제나 사람들이 힘들어 하긴 했었는데 일단 변동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서 일단 좀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변동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표준 편차라는 걸로 측정을 해보면은 네. 그 월간으로 변동성을 다 뜯어 보면은 코스피 변동성을 보면은 지금 7월에 10.27포인트가 나왔고요. 퍼센트. 참고로 10 정도면 그냥 좀 무난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2019년이 네. 전반적으로 한 12 정도 평균적으로 됐고요. 참고로 이 숫자가 갑자기 나와서 당황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표준 편차 일간 표준 편차를 연환산했을 때 10%라 함은 60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67%의 확률로 수익률이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 10%와 마이너스 10% 사이에 있다. 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 안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10 정도면 그냥 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주식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20 정도 되면은 되게 좀 힘든 빡센 시장이다라고 변동성이 큰 네,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2019년에 월간으로 한 11, 12, 13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했었고요. 2020년 3월에 62까지 나왔어요, 변동성이. 아, 작년 3월에 네, 작년 3월에. 네. 네. 그리고 작년에 한 20 정도 왔다 갔다 했었고요. 올해 1월에 29가 나왔었고 올해 2월에 2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1, 2월은 변동성이 높았던 게 맞아요. 네, 근데 3월에 15.37, 4월에 9.77, 5월에 13.89, 6월에는 7.37. 역대 최저로 떨어졌어요. 2019, 2021년. 네.
6월에는 역대 최저의 변동성이었어요. 그 6월은 거의 변동 없이 그냥 굉장히 무난하고 평온한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4월에도 9.77이었거든요. 10 언더로 떨어졌어요. 이게 아, 제 또 하나 저 예리하게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 6.7 뭐 10점 뭐 이 정도로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그건 이제 지수가 그랬던 거고 실제로 종목별로 보자면 굉장히 높게 상승한 친구, 굉장히 뭐 하락이 컸던 친구 이런 애들이 위 아래로 이렇게 꼼프라마치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위 아래로 저 퉁치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변동성이 컸다. 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거는 그렇죠. 이제 종목 변동성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 지금 조세한 거는 이제 코스피 변동성이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변동성 지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픽스 인덱스에서 구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입니까? 직접 구한 거고요. 일간 표준 그 일간 코스피 변동성을 표준 편차를 구해서 연율화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계산 방식에 따라서 사실 그거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거고요. 아무튼 제 계산은 그렇게 일간 변동성 연율화라고 보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픽스 인덱스, 피어 인덱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빅스. 예. 빅스. 아, 그 공포지수? 예, 공포지수.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원님 어제도 얘기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빅스 인덱스가 보면 보통 미국 시장이 이제 10 언저리면 예. 예,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상당히 이제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장이고. 네. 그때 작년 이제 3월 코로나 위기에 다우지수가 한 12% 하루에 폭락할 때 그때 이제 빅스 인덱스가 82를 찍었었죠.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리만 사태 터졌을 때도 이제 80을 찍었었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40 정도면 굉장히 쇼킹한 뭔가 돌발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그 네. 빅스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빅스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지금 이제 딱 준비해 오신 게 2021년 올해 1월 달에 한 29였다가 2월 27, 3월 15 오히려 뭐 쭉쭉쭉 떨어져서 지금 아,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가요? 라는 질문에 변동성이 심한가요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최근 3, 4개월 동안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죠? 네. 근데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를 하고요. 심정만 이해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심하다고 느끼는 걸까? 왜 우리는 힘든 걸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수로 보면은 변동성은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그 지수의 어떤 절대 레벨, 수익률 이것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연초 이후 지금까지 코스피가 그래도 두 자리 쓰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모두가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십몇 퍼센트, 10% 초반은 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했다면 근데 어차피 그 개별 주식을 많이 하셨을 거고 개별 주식의 편차는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서 왜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는가? 여기에서 아마 제 추측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에는 좀 그 작년 3월 4월 지나서 이제 들어오신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테고 그분들도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잘 하셨겠지만 그때 벌던 수익, 그때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 성과가 나왔는데 하루 1시간, 2시간 정도 공부하고 뭐 3프로도 열심히 보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 스터디 같은 것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종목 발표도 하시고 했으면 이제 1년에 한 40, 50 정도를 벌었는데 올해는 그때만큼 혹은 그때 이상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수익률이 그만큼 안 나오냐. 그러니까 연초 이후 지금까지 7개월 동안 10%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다라는 게 일단은 좀 첫 번째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아마도 뭐 나와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 스타일 로테이션. 그러니까 작년에 올랐던 컨셉들의 그 주식들과 올해 오르는 주식들의 컨셉이 좀 너무 많이 다른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스타일들이 변화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이클? 주기? 네. 주기도 작년보다 굉장히 짧아지고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매일매일 시장의 색깔이라고 하죠. 그게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좀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떨어져 나가신 분들은 뭐 그냥 가셔서 평온하게 계시는 건데, 계속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실 텐데 더 열심히 해도 마음은 계속 피곤한데 계좌의 수익률은 안 쌓인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좀 피로감의 본질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작년보다 지금 기대치는 되게 높은데 노력한 만큼 성과는 안 나오고 시장 색깔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지난주까지는 이제 장이 좀 많이 힘들었고 근데 실적 발표를 하는 중이었고 실적은 나름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네? 근데 뭐 그 얘기도 되게 많았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날 왜 또 이렇게 주가가 안 좋으며 왜 이렇게 외국인은 팔고 있으며 좀 아니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이렇습니까?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가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해도 되고요. 자신감 있게 가세요. 네. 짚어 보세요. 네. 네. 아 그 너무 아 그 앞에 이제 뭐 말씀하신 분들께서는 너무 이제 딱 그때그때 되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전달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그날그날의 시황을 제가 막 따라가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능력은 안 돼 가지고. 아유, 우리 홍 대표님한테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크게 가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크게 얘기를 해봤을 때 네. 일단 뭐 저희가 최근까지 뭐 물론 오늘도 이제 장이 올랐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뭔가 외국인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그럼 또 내일 주가 빠지고 나면 또 이제 아마 이 외국인들 또, 욕해야지 이제 또 네, 뭘 또 나가냐 네, 또 왜 또 나가냐 또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들어왔냐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런 전반적인 그 여러 상황들에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것들을 한번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네? 그 실적이 다 좋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별로였을까? 뭐 오늘을 제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경기 모멘텀 피크아웃 2분기 실적은 YOY로 다 괜찮게 나오지만 괜찮게 나올 거 다 알고 있고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이제 실적들은 꺾인다. 모멘텀 피크아웃이라고 전문용어로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뭐 YOY 한 40% 나왔다 치고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네. 40 정도 나왔다 치고 이제 2분기엔 플러스 60% 나왔다 치고 그럼 그다음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게 전년 대비 뭐 30% 20% 이렇게 꺾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수치 자체가 20, 30 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좋은 수치이긴 하지만 우리가 40, 60을 보다가 30, 20을 보면은 이제 재미없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코스피 순이익 160조. 그럼 작년에 네. 얼마였죠? 작년에 한 70조 했나요? 70조 하다가 160조 네. 하면 거의 두 배 넘게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그런 걸 보다가 올해 160조, 내년에 180조, 이제 2분기 나오면서 조금 올라서 아마 한 185조 정도 된다고 해도 160조 대비해서 185조 되면은 25조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한 15% 정도 올라가나요? 그럼 이게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멘텀 피크아웃 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뭐 몇 퍼센트였죠? 5.4였나요? 그 아 지금 지난 미국? 네, 미국. 네. 4.1이었나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되게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수치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 높게 나오면 이제 테이퍼링 할 거고 테이퍼링 하고 이제 금리 인상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 연초부터 계속 있었던 우려들인데 이제 뭐 4월에도 CPI 높게 나왔고 5월에도 높게 나왔고 6월에도 높게 나오고 원래 6월 정도에는 꺾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긴 했는데 더 심하게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거 안 꺾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 타겟으로 삼겠다라는 그 지표들은 이제 거의 맞추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실업률만 살짝만 더 떨어지면 이제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유동성 흡수하고 그럼 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와중에 델타 변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 재개는 안 되는 거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는 와중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빅테크 규제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한 지난 1, 2주 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그 중국에서 민간 기업들, 민간 인더스트리를 그냥 완전히 부셔버리는 때려잡기. 네, 때려잡기 정책들이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경기 모멘텀 피크아웃,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델타 변이, 빅테크 규제, 중국 민간 기업 규제.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그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만한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하는 것들. 해야 할 것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아,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대충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진짜 이거 걱정할 거 맞냐? 그렇죠. 네. 네. 아니 신양 안 보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거 뭐, 최근 한 몰래 컨닝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달 동안에 일들은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줄줄줄줄줄 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얘기를 뭐, 해주시네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네. 뭐 들어오는 거니까 그 아, 며칠 전에 하워드 막스가 네. 그, 아, 참고로 뭐 보시는 분들께 뭐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그 하워드 막스 메모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오크트리 캐피탈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레터를 구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전문가께서는 이미 아, 예, 공짜입니다. 아~ 네. 네, 이미 받아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하워드 막스. 네, 네. 네. 하워드 막스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전 리차드 막스. 리차드 막스. 아, 왜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모두가 하워드 막스만 좋아하면 어떡합니까? 네. 리차드 막스도 돈 벌어야 되는데. 아, 우리 천재 매니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 참고로 그 뭐 워런 버핏도 뭐 그분의 레터를 이메일 메일함에 그분의 레터가 있으면은 가장 먼저 열어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출처를 제가 까본 건 아닌데, 네. 아무튼 그 하워드 막스가 쓴 책의 홍보 문구로 뭐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이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며칠 전에 레터가 왔는데 매크로에 왜 신경을 쓰니? 라는 제목이었어요. 매크로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그 버핏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신경 써야 될 인포메이션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네. 중요한 정보여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여야 하고. 근데 하워드 막스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매크로를 아무리 잘 전망을 해봤자 맞추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잘 맞춘다고 해도 우리가 그 우리의 인사이트라는 게 시장의 평균적인 컨센서스보다 많이 벗어나 있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인사이트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 그냥 똑같이 하는 건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딱히 부가가치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그 뭐 통계적으로도 사실 그 매크로를 가지고 탑다운으로 베팅하는 그런 전략의 성과는 뭐 통계적으로 까보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안 좋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를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그 매크로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뭐 언제 금리 인상을 할 거냐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냐 뭐 다음 달에 CPI가 얼마로 발표가 될 거냐 컨센을 네. 상회할 거냐 아닐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그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가 됐을 때 그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평균적으로 되게 안 좋다. 네, 아주 안 좋다라고 네. 봐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이 내용이 또 재밌는 게 서문으로 그냥 밑밥을 깐 거예요. 그 하워드 막스 레터를 보면은 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밑밥을 이렇게 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매크로 얘기를 쭉 할 건데 이 매크로 얘기를 길게 줄줄줄 언급하는 이유는 자 아까 버핏의 얘기로 돌아가서 알 수 있어야 하고 중요해야 되는데 매크로는 알 수 없는 거다. 근데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일단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 아니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관찰은 계속하고 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생각은 언제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레터의 뒷부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한 전체의 70%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매크로가 현재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는 있어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베팅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아예 안 보는 거랑 보고 무시하는 거는 좀 되게 다른 매크로가 역시 하워드 막스네요. 굉장히 중요한데 네, 대신 네. 그 매크로 예상해서 그걸로만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네. 그거는 위험하니까 매크로 안 봐야 된다. 이건 전혀 아니고 매크로는 당연히 봐야 된다. 네. 맞죠? 네네네. 그 대체로 뭐 비유를 굳이 해보자면은 배를 타고 갈 때 뭐 1분 후, 2분 후에 뭐 어떤 이 해류의 높낮이가 어떻게 될 거냐, 풍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사실 제가 배를 안 몰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전반적인 오늘 하루 바람이 어떻게 될 거고 지금 우리가 크게 어떤 해류를 타고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노를 그렇게 빡세게 젓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네. 그냥 바람 타고 해류 타고 쭉 흘러갈 거잖아요. 네. 네. 그 비유보다는 네. 뭐 있습니까? 네. 아니 그냥 네. 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많이 나오는 곳이 이제 IMF, 네. 그다음에 월드뱅크.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죠. 아무 도움 안 돼요. 솔직히 아무 도움 안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세계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보는 게 제가 페드거든요. 근데 그 페드가 2018년도만 하더라도 금리 그죠 가열차게 올리면서 네 번 올렸었죠. 2017년에 세 번, 2016년에 한 번, 네. 15년에 한 번. 그러면서 2018년도에 이제 페드에 뭐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뭐 점도표 하면서 네? 2019년도에도 뭐 세 번 올릴 거냐 두 번 올릴 거냐. 왜냐하면 2018년 10월만 하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가 3.2 돌파하면서 어우 물가가 경기가 계속 좋을 것처럼. 그래서 2019년도에 그 금리를 몇 번 올릴 건가 그걸 고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2019년도에 경기가 급감하면서 금리를 세 번 내려버려요. 네. 그 정도로 매크로 경제를 예측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유슬리스예요. 그런데 그 하워드 막스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이 그런데 경제의 어떤 상태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의 책에 이제 그 마스터링 더 마켓 사이클 그 책에 보면 뭐든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에 지금은 올라가는 사이클인지 아니면 내려오는 사이클인지 그 사이클에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는 거죠. 재무 사이클도 있고 재고 사이클도 있고 무슨 금융의 유동성 사이클도 있는데 네?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알고 투자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메모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그거 나올 때마다 우리 홍 대표님 모셔야 돼요. 아, 그렇게 네, 중요합니까? 네, 70페이지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직접 읽을 수 없으니까. 아니고요, 70%. 네, 우리 페드의 정책은 오근영 부부장 불러서 들어보면 네. 되고 이 하워드 막스 오죽하면 네. 워런 버핏이 하워드 막스 레터부터 열어보겠어요. 우리 홍 대표님은 매달 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배를 네. 타고 가는데 네. 바람 보고 하여튼 해류 경제 보고. 예측이 어렵다. 네. 네. 그래서 그 요런 우려들을 일단은 좀 나눠서 정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개별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예측하고 그걸 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정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요런 그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네.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예측하고 베팅하고 이러면 또 사람이 너무 피곤해지고 성과도 안 좋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그 서로 간에 어떤 뭔가 액션과 리액션, 그러니까 뭔가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네. 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말씀해주신 대로 그 연준이라는 그 시스템의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아주 강력하게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이 페드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일단 핵심 변수로 놓고 그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놓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유동성을 늘리거나 뭐 늘어난 유동성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혹은 줄이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거잖아요. 우리는 네.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을 계속 유지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 한쪽에 있을 거고 이걸 축소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아마 이 용어를 오늘 좀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거티브 피드백과 파지티브 피드백. 네. 갑자기 어려운 용어 나오면 이제 또 조회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 정도는 뭐 우리 3% 네. 시청자들 다 이해. 아니 뭐 단어는 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이랑 부정적인 피드백인데 네, 좋습니다. 아, 그 정도 알죠 네. 우리. 네. 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걸까요? 네거티브 피드백이랑 포지티브가 좋겠죠. 네거티브 피드백이 좋은 거예요. 네. 아, 왜? 이름이 근데 왜 네거티브예요? 왜 냅니까? 왜 네거티브 좋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파지티브가 보통은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네. 여기에서 그 피드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옆자리에서 누가 야 이거 될 것 같아 가자 너도 이거 좀 해봐 라고 했을 때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 진짜? 될 것 같네? 나도 같이 가자 라고 같이 따라서 우와 하고 달려가는 거
그게 포지티브 피드백. 네, 포지티브 피드백. 어떤 네. 액션이 있었을 때 네. 거기에 대한 나의 리액션으로 이 액션을 더 강화하는 리액션이 네. 나오는 거. 이게 네. 포지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뭐 노래방에서 마이크 스피커 갖다 대면 윙 하고 울리잖아요. 그게 이제 포지티브 피드백인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그 방향으로 더 세게 나가게 해주는. 네. 네. 그 또 안 좋은 쪽으로도 사람들이 좀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하고 주식을 팔 때 진짜 망했네? 나도 팔아야겠다 하고 다 같이 팔면은 진짜로 급락을 하게 되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게 포지티브 피드백이고 네거티브 피드백은 그 연준 의장 그 윌리엄 맥체스티 마틴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준의 역할은 파티가 한창 지속되고 있을 때 그 펀치볼을 치워주는 거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술 이런 거를 치워주는 거. 사람들이 너무 파티에 열광하고 있을 때 더 사고치지 않게 그 먹거리를 좀 치워주는 이게 연준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야 이거 될 것 같아 하고 갈 때 아이 좀 진정 좀 해라. 요게 네거티브 피드백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시스템 그 여러 가지 매크로를 관찰을 할 때 이게 딱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그건 사실 맞추기도 되게 어려운데 어떤 일이 한쪽 방향으로 일어났을 때 반대 네? 방향으로 좀 워워해주는 그런 요인들이 작동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는 대답하기도 쉽고 또 이게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데 더 좋은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 피드백의 주체가 접니까 아니면 무슨 저 연준이나 이런 데를 그러니까 연준이죠. 예, 아, 피드백의 그런데? 주체는 뭐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끼리 서로서로 피드백은 언제나 있는데 네네. 어차피 그걸 뭐 자유시장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겨버렸을 때 공황도 계속 많이 오고 지금은 연준이 있어서 공황이 그렇게 쉽게는 안 오는데 네. 옛날에 미국에 연준이 없었을 때 거의 한 10년보다 더 짧은 주기로 공황이 엄청 자주 왔었거든요. 뱅크런도 되게 많이 오고 결국은 1907년 공황이라는 게 왔을 때 JP 모건이라는 그냥 한 인간이 공황을 막아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JP 모건이 나서서 공황을 막은 다음에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막아서야 되겠냐 좀 뭐라도 좀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연준 제도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시장 참여자 약간 딴 얘기로 샜는데 그 네. 시장 참여자들끼리도 뭐 언제나 서로 간에 피드백이 있긴 한데 이건 파지티브 피드백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 피드백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거고 그래서 파지티브 피드백으로 너무 세게 갔을 때 그걸 좀 누군가는 그 권한을 가진 자가 나서서 이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만든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라고 만든 기관이 연준인 거죠. 아.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각 개인들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잘 작동할 거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언제건 사람들의 심리는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네거티브 피드백 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기관이 잘 작동할 것이냐 이걸 보는 게 우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일단은 그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한 여섯 가지 요인들. 아 근데 테이퍼링은 결국은 그 연준이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 최종 변수가 되는 거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걸 제외하고 그러면 그 경기 모멘텀 피크아웃, 인플레이션, 델타 변이, 빅테크 규제, 민간 기업 규제 뭐 이렇게 다섯 가지를 봤을 때 네. 일단 인플레이션은 유동성을 줄여주는 요인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지면 연준에서는 유동성 흡수 당연히 해야죠. 이거 버블로 가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버블로 갔다가 터졌을 때는 지금이 버블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더 심해지고 모두가 우아했을 때 터지면은 그때 연준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때에는 반드시 이걸 꺾어야 되는데 현재 그 실업률이라는 건 아직은 타겟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의 실업률은 유동성을 유지하는 요인이고 그다음에 델타 변이 계속 확산되는 거는 이것 또한 그 함부로 유동성을 축소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함부로 유동성을 축소를 했다가 네. 그 다시 더블 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연준이 책임을 다 뒤집었으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실업률, 델타 변이 요거는 이제 유동성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 현재까지는. 그다음에 네. 경기 모멘텀 피크아웃도 까딱하면은 이게 연준이 다 욕을 뒤집어 쓰게 된 거잖아요. 경기 모멘텀 이제 하반기에 꺾이는데 그 와중에 테이퍼링하고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니네 때문에 다 죽는다. 예, 연준 때문에 다 망했네 이런 욕을 들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빅테크 규제랑 중국 민간기업 규제는 사실 이거는 연준이 나설 일이 아닌 거거든요. 빅테크 규제는 사실 뭐 이건 좀 되게 많은 정치적인 요소도 많이 섞여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걸 좀 서로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규제를 하고 좀 나눠 가지자.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일 거고. 근데 중국의 민간 기업 규제는 요거는 좀 이따가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좀 많이 심각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중국의 민간 기업 규제가. 네. 아 그래요? 네. 중국만 투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번집니까 이거?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 중국 안에서만 문제 생기고 말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않을 수 있죠. 네, 네, 그건 이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제가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요인이긴 한데. 네네.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는 연준이 뭐라고 할 게 아닌 거니까. 그럼 이렇게만 본다면은 유동성을 축소하는 요인은 인플레이션 축소, 이미 축소해야 될 요인 된 건 인플레이션. 네.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실업률, 델타 변이, 경기 모멘텀 픽아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1대 3이니까 아직은 테이퍼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추측에는 연준은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캐나다는 이미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네. 브라질이나 신흥국도 신흥국들은 이미 금리를 아예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신흥국들은 아직 좀 체력이 약하니까 이게 그 자기네 그 화폐 가치가 약세로 가는 걸 우려를 해가지고 일단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뭐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거고. 근데 캐나다 같은 선진국은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은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버틸 체력이 된다. 근데 유동성은 좀 흡수를 해놓자. 네. 나중에 버블이 오면 안 되니까 라는 거고. 미국도 원래는 테이퍼링을 이미 해야 되는데 참고로 그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연초에 올해 한 1월쯤에 연준이 이제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이라는 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테이퍼링 안 한다, 금리 인상도 없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연준은 언제나 과거에 했던 말은 쉽게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뒤집기 전에 미리미리 신호를 계속 줘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 생각도 좀 이렇게 조금 바뀌었어. 너네 좀 이런 걸 좀 이해를 해라고 얘기를 하고. 아, 참고로 그 벤버넨키의 행동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읽어보시면 정말 좋아요. 아마 지금 이제 연준이 언제 어떤 식으로 테이퍼링을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읽어보시면은 아마 거의 정답에 가까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연준이 뭘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로 그 유동성 축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네. 시장에서 뭘 못 알아줘서 답답해하는지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아무튼 그래서 테이퍼링을 사실 그 예전에 했던 어떤 약속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거는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지금 얼마 전에도 7월 FOMC에서 이제 몇 가지 멘트들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돈을 계속 풀겠다 이런 멘트가 있다가 돈 계속 풀겠다는 멘트는 사라지고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렇게 멘트가 바뀌었거든요. 연준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야, 할 거야? 할 거야? 테이퍼링 한다고 좀 제발 좀 이해를 해라 라고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테이퍼링을 이미 할 시기가 지났고 사실 델타 변이는 이미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슈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사망률이고 이게 퍼져가지고 정말 그 냅뒀을 때 경기 활동을 저해할 정도로 이게 심각해질 거냐라는 건데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감염률은 되게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전파율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감염률. 네. 감염률은 높은데 사망 치명률은 되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그 두 가지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건 별거 아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사실 지금 정도 실업률이면은 그 5% 언더에서는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유동성 흡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5인가요? 5.4인가요? 아무튼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걸 그리고 냅둬도 그냥 실업률이 줄어들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그냥 올릴 건데 아마도 연준이 두려워하는 거는 지금 이게 올렸을 때 신흥국 쪽에서 체력 약한 나라부터 먼저 터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CPI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수요 드리븐도 있지만 그 공급망 그 신흥국 측면에서 공급망이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신흥국에서는 아직 뭐 델타 변이고 뭐고를 떠나서 아직은 백신 접종률 자체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공급망이 회복이 안 돼 있고 공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 선진국 수요만 먼저 올라가면서 수요 공급 갭이 생겨서 네. 이것 때문에 지금 CPI가 되게 높게 나오는 건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유동성을 흡수하고 그 이후에 금리까지 올렸다가 신흥국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모든 이건 이제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결국은 선진국의 경기도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준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 신흥국들이 접종률이 올라와서 공급망이 얼마나 잘 회복이 되는가 이걸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족이 되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테이퍼링하고 금리도 어쩌면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아마 주가는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현재 파월 의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임기가 연임이 되면은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가긴 할 텐데 만약에 새로운 의장이 오시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거의 뭐 언제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주가는 한 번은 충격을 받거든요. 아, 연준 의장 바뀌면? 바뀌면 그냥 무조건 한번 빠져요. 네. 아, 그래요? 그럼 바뀐다는 발표 나면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딱 취임하면이에요? 그때 다른데 취임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보자 하고 한마디 했을 때 에라이 이러면서 패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제 기억으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뭐 굉장히 비둘기파인 사람이 바뀐다는 소식 들리면 그때부터 또 빠질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죠? 그건 아닌가? 그렇죠. 아니면 말아요. 그 누가 오건 간에 시장은 네. 그래도 좀 비둘기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첫 임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건 어 실망이야 이러면서 패요. 아, 대체로. 네, 대체로. 네, 그 행동하는 용기라는 책을 보면은 또 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 후반부에 그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아 테이퍼 케이퍼스 그런 챕터가 있는데 테이퍼 텐트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는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놀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 이제서야 좀 알겠는데 시장이 원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의 건전성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무조건 끝없이 계속 돈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였구나. 시장은?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월에 그 뭐 제가 좀 약간 시장 흔들릴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 이미 CPI가 뭐 3.5% 뭐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되게 높게 나오고 이제 네. 인플레이션하고 테이퍼링이 이슈가 될 건데 이미 거의 눈앞에 완전히 보이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매크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니다 뭐 그때 평균 물가 목표제 등등등 얘기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 우리는 아직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올해 1월에. 그래서 이거 한번 살짝 실망감 주면은 좀 와장창 터지겠는데 싶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뭐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장에 뭐 이게 갑자기 새로운 이슈로 등장을 해서 얻어맞지는 않을 거지만 이제 내년 한 2월쯤에 연준 의장 교체가 된다면은 일단 한 번은 반드시 빠진다. 근데 그게 또 오래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진 건 오래 가진 않더라. 네, 오래 가지 않아요. 네, 네. 그냥 바로 다시 올라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홍진희 네. 대표님 뭐 네. 일단 저희 뒤에 또 우리 백브리핑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벌써 7시네요. 일단 뭐 대략적인 이제 네. 그 매크로 지금 우리가 현재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들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있는 거 그거가 있는데 그거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한번 또 조만간 한번 모셔서 더 듣도록 하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제 그 얘기를 물론 이제 중간에 약간 좀 뭐가 비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아까 처음 오셨을 때. 장 잘 안 보신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아, 이 정도 뭐 변동성 같지도 않은 변동성 이 정도는 그냥 주식 채우고 이 변동성 구간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된다. 예, 그래서 장을 안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 이렇게 별로 먹을 거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서 네, 나는 현금 들고 있으니까 시장을 안 보는 건지. 첫 번째고요. 네. 네. 일단 의외로 싼 주식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 네. 올해 1월에 그때는 싼 주식들이
별로 안 보였고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 네.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고 사실 네. 2분기 실적보다 1분기 실적이 훨씬 더 심정적으로는 서프라이즈였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올해 160조 나올까 되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래 뭐 160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2분기 실적 나오고 여차여차 해서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되게 좋다 뭐 좋은 주식 널려있다 이건 아닌데 네.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좋은 주식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어차피 근데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실제로 터지고 뭐 주가가 빠지는 일은 반드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씹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주식들 가지고 그냥 편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한 그러니까 사실 장만 보면은 저는 위로도 30% 아래로도 30%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현재? 네. 네. 그래서 30%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럼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왜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위로 30, 아래로 30이면 이게 매크로를 보고 그냥 네. 와 이거는 물반 고기반이다 하고 으악 하고 달려들 때도 아니고 매크로 너무 불안하니까 돈 다 빼자 이때도 아닌 거고 지금은 그냥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바텀업으로 가자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바텀업 중에서도 그냥 딱 지금 시점부터 1년 후 봤을 때 1년 후에 지금보다 돈 많이 벌고 있을 회사들 지금보다 뭐 돈을 더 많이 쌓아 놓을 수 있는 회사들.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회사인데 뭐라도 하겠지. 그 얼마 전에 돌았던 그 짤 있잖아요. 그 아, 뭐 샀냐 뭐 이럴 때. 네네. 그 뭐 근데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하는데 뭐 저도 몰라요. 아, 회사인데 뭐라도 하겠죠. 그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매크론이 뭐니 했을 때 그 투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 내가 노동하는 투자가 있고 내가 위임하는 투자가 있고. 네. 투자는 내가 열심히 일 안 하려고 투자하는 거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게 매크로 보고 열심히 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손해보는 게임인데 그냥 알아서 뭐라도 할 수 있는 회사 1년에 4번 성적표 주니까 보고 아 뭐 또 열심히 하셨네요 할 수 있는 회사들 뭐 한 3개 정도만 골라놔도 되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주로 어떤 쪽에 있는 회사들이죠? 뭐 저는 뭐 그래도 3개보단 많죠. 한 30개 정도가 있긴 한데 네. 섹터는 다양합니다. 네, 다양해요. 그 네. 1월 달에 비쌌는데 지금은 싼 주식들이 많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1월 달에는 9만 6천 원 갔다가 지금은 8만 원 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현대차라든지 1월 달까지 1월 초까지 이렇게 뿜어 올렸던 또 컨택 주식들, 경기 민감주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싸졌잖아요. 네, 그리고 컨택 주식 중에 약간 서비스업, 뭐 항공이라든지 네네.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빠졌는데 1년 뒤를 내다보면 걔네들이 이제 많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네 크게는 네 완전히 동의하고요. 아 개별 섹터 얘기를 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그 일단 그 말씀 주신 이 두 섹터가 상반기에 뭐 때문에 많이 올랐고 많이 비쌌을까 그리고 네. 현재는 왜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일단 자동차는 상반기에 사실 그 애플카 한다고 그렇죠. 네. 바짝 올랐다가 물론 실적들도 괜찮기는 한데 이제 현재 나온 실적들은 뭐 좀 이겨낼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또 부품주까지 이제 다 까보면은 또 뭐 좋은 주식들 많이 있을 거고 뭐 자동차도 물론 좋을 수 있고요. 근데 일단 그 연초에 애플카 이슈로 올랐던 거는 조금 이제 너무 먼 미래를 봤던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은 계속 좋았는데 근데 연초에 좋았다가 그 이후에 빠진 거는 사실 제가 파악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 다른 섹터들 뭐 아까 이제 스타일 로테이션이 되게 심했다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좀 기존에 절어 있던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적으로 뭐 가치주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회사들 아니면 목재 뭐 이런 회사들까지 다 같이 올라버리고 뭐 소비재 쪽에서도 YOY 40% 60% 이런 회사들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4월 5월 그때쯤에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가 플러스 20% 한다고 해봤자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상반기 내내 하반기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주가가 이제 올해 상반기 내내 되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하반기나 내년을 봤을 때 자동차가 상반기
좋았다가 이제 흘러내린 거랑 반도체가 이렇게 좋았다가 흘러내린 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많이 다르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만 드리고 네, 제가 특별히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삼성전자는 네. 가치 영역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그냥 한마디로 마지막 질문. 삼성전자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회사죠. 네. 외국인이 이틀 동안 산 거는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까요? 우리 이런 질문 좀 싫어하긴 한데. 예, 뭐 다른 분들보다 더 좋은 대답을 제가 전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뭐 네. 일단 이 밑밥을 깔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어차피 외국인이 한국을 살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신흥국 산다 혹은 신흥국 주식을 산다 혹은 반도체 좋아서 네. 딱 그 두 개밖에 없는 건데 반도체 쪽이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워낙에 많았다가 좀 아닌가 이번에 실적 발표들도 보면은 이제 다 괜찮은 것 같고 네. 이제 그 후방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도 다 좋게 나오니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든 거 아닐까. 근데 글로벌 경기를 봤을 때 굳이 지금 타이밍에 신흥국을 산다라는 거는 그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달러 강세에 베팅을 해야 될 건데 그렇게 보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서 만약에 네. 반도체를 보고 산 거면은 뭐 그래도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런 건 사실 내일 되면 또 다 뒤바뀔 수 있는 얘기라서 네. 굉장히 하여튼 뭐 신중하세요 우리 홍 대표님이 네. 네, 굉장히 조심성이 많으시고 근데 하여튼 뭐 어떤 게 더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조만간 다시 한번 오셔서 일단 그 중국 리스크 관련해서도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 이야기 포함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 게 뭐 어떤 종목은 이제 나중에 뭐 알아서 이제 판단하더라도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만간 한번 다시 좀 모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아니 감사합니다. 그 중국 얘기 꼭 좀 네. 해주세요. 네. 네, 사실 앞에 얘기했던 부분도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는 우리 홍 대표님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게 페드의 정책이잖아요. 예, 그 페드에 대해서 지금 혼이 깨뚫고 있어요. 그 페드의 아까 네거티브 피드백이나 파지티브 피드백 이런 부분이 조금 지루하고 약간 이해가 좀 어렵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홍 대표님이 가치주를 지향을 하시면서도 이 시장의 판때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저는 믿음이 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진채 대표님은 저희가 네. 조만간 다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 또 저희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우리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